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타부악보 보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부악보 악보 보시면은 위에는 일반적인 오선지 줄이 다섯 개인 오선지 높은 음자리표 보이죠? 아래는 옆에 TAB라고 써있네요. 타부 타블라추어 악보라고 하는데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입니다. 여섯 줄 기타 줄이 여섯 줄이니까 똑같이 여섯 줄로 만든 악보입니다. 이 타부 악보 기타랑 비교했을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순서가 거꾸로처럼 보입니다. 왜냐? 타부 악보의 맨 위에 줄 있죠? 요 줄. 요 줄은 기타에 있어서 가장 아래 얇은 줄입니다. 네, 요게 헷갈립니다. 기타에서는 가장 아래 얇은 줄입니다. 이게 높은 음이기 때문에 악보에는 높은 곳에 표기가 된 것입니다. 높은 음이니까 높은 곳에. 반대로 여긴 어딜까요? 여기 연주해 볼까요? 여기겠죠. 가장 굵은 줄. 가장 굵은 줄. 이것은 가장 얇은 줄. 다시 해볼게요. 요 줄. 요 줄. 요 표시된 요 줄 연주해 보겠습니다. 시작. 네, 가장 얇은 줄. 그 다음. 가장 굵은 줄. 시작. 중간에 애매한 녀석들이 있습니다. 어디 보자. 요거 해볼까요? 요거. 요거는 얇은 줄 기준으로 봤을 때 얇은 줄에서 하나, 둘, 세 번째 줄. 얇은 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. 얇은 줄에서 세 번째 줄. 그러면 요거는? 요거는 이 줄은 굵은 줄 굵은 줄 기준으로 봤을 때 굵은 줄에서 두 번째 줄이네요. 굵은 줄에서 두 번째 줄. 네, 굵은 줄에서 두 번째 줄. 그럼 요 줄은 얇은 거에서 두 번째 줄. 얇은 줄에서 두 번째 줄이죠. 자, 제가 문제 내드리겠습니다. 문제. 자, 요 줄은 시작! 예, 시작! 네, 굵은 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 번째 줄이겠네요. 하지만 여기가 1번 줄입니다. 가장 얇은 줄을 1번 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, 2, 3, 4번 줄입니다. 처음에는 뭐 1번 줄, 6번 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뭐 어디 기준으로 잡아서 예를 들어 여기면은 굵은 줄에서 두 번째 줄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5번 줄이죠, 여기가. 하지만 굵은 줄 기준으로 봤을 땐 굵은 줄에서 두 번째 줄. 자, 요 줄. 요 줄 연주해 보겠습니다. 연주. 요 줄. 하나, 둘, 셋. 네. 얇은 줄에서 세 번째 줄이죠. 자, 이 줄. 이 줄. 하나, 둘, 셋. 5번 줄이지만 어쨌든 굵은 줄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 줄입니다. 다시 요 줄. 하나, 둘, 셋. 네. 다음 이 줄. 하나, 둘, 셋. 자, 마지막으로. 마지막으로 뭐 할까요? 요거 쉬운 거. 짠. 하나, 둘, 셋. 저기가 가장 얇은 줄입니다.